씨, 같이 작업했던 뮤지션들 중에 예민 끝판왕을 꼽으면 누구야? 어, 이거는 방금 그 친구 아니에요? 정정 씨. 아, 예민하다기까지는 아닌데 어떻게 막 또 다른 의미로 완벽주의자는 좀 박효신 형이었던. 아, 박효신 씨. 효신이 정말. 그러니까 동률 형님처럼 김종 선배님처럼 그렇게 한음 완벽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고 효신이 형은 자유분방한데 결국에는 모든 게 완벽해야 그게 되는 그게 더 힘드네. 아, 그거 힘들어. 결국에 완벽해야 되는. 그래서 원래 사실 이제 한 프로 합주나 한 프로 녹음이라고 하는데 한 4시간? 프로가 4시간이거든요. 일단 한 프로를 이렇게 한 곡을 가지고 이제 한 프로를 해요. 네. 원래 보통은 샘 리스트를 한번 쭉 돌려본다던가 하는데 한 곡을 이제 4시간 4시간 정도 이제 한 프로 끝나면은 밥 먹고 가.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. 그래서 막 먹고 나면 자 다시 시작해 볼까? 무서워. 아, 이게 저 돈 받는데. 아, 이게 한 번 되는 거지. 몇 시 연습이란 게 정말 몇 시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쓰는 거구나. 그래서 효신이 형 뭔가 잡히면은 그날 아무것도 안 잡고 뭐 그렇게 한 적도 있고. 아, 근데 난 궁금한 게 있어요. 네. 박효신 뭐 김동률 뭐 아주 음악계 거장들이잖아요. 네. 근데 별로 안 유명한데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. 요거 그런 사람도 많거든. 그제 적으려고 준비하신다 이제. 이제 저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닌데 엄청 그거 난 궁금해. 그거 그게 궁금하잖아. 지금 말씀해요. 실명이 아니더라도.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. 아, 뭐 실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있죠. 있긴 있습니다. 근데 박효신 씨가 완벽하다고 그랬는데 개코가 굉장히 긍정을 했어요. 같이 작업해본 적 있어요? 이제 군 생활도 같이 했었고 뭐 이렇게 가깝게 지냈죠. 심지어 효신이는 힘들어도 결혼식 축가도 리허설을 한 3시간 누구? 진짜? 결혼식 축가요? 네. 아, 신부보다 먼저 갔겠네. 맞아. 맞아. 결혼식장에 도착했어. 내가 다행이다 부르는 거 같아. 리허설 이렇게 3시간 정도.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. 본인이 한 번 노래를 부르는 그 공간에서 되게 완벽. 아, 그 완전 프로네. 니다 진짜 완전 프로네. 장인이죠, 완벽하다. 바비형은 좀 진짜 자유롭게 하시는 편이고 완전 느낌으로 하시는 편이고 그냥 편하게 가자 얘기죠. 아니, 본인이 뭐 가사 틀리는데 뭘. 아니, 본인이 틀리는데 근데 뭐.